영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영어. 어렵다. 영어 하면 어렵다도 있고 또. 울렁증 잘해. 영어 하면 이상하게 갑자기 막 울렁울렁해지죠, 그죠? 여기서 Hi, how are you?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하면 기분 좋은 걸 물어봤는데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가버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강연을 하는데 문화센터에서 어떤 분이 영화면 뭐가 떠올라요? 울렁증, 뭐 포기, 토익, 해외여행 그런 한 분이 친구!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친구! 왜 친구? 어떤 친구 했더니 갑자기 40년째 안 친해지는 친구! 그런데 저는 영화면 사실 썸 타는 친구가 떠올라요. 우리가 혼자 싸웠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학원 끊었다가 이별을 고했다가 영화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이별을 고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3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영어 공부했던 방법인데 그 방법을 여러분께 나눠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다가가랍니다. 여러분 일단 다가가세요. 집에 영어책 한 권씩 다 있죠? 이상하게 집에 영어책 한 권씩 다 있을 거예요. 영어 하시는 유명하신 선생님인데 그분이 영어 공부 잘하는 비법을 정말 40년 내내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도 귀찮아서는 했던 말인데 그랬대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선생님 그랬대잖아요. 집에 있는 영어책 한 권 끝까지 다 본 적 있어요? 했더니 다들 네. 오히려 집에 있는 영어책을 한 권 끝까지 다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집에 있는 오늘 책을 한번 뒤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책이 됐던 뭐 미드가 됐던 그냥 한번 다가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설픈 자신의 모습이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우리가 아마 못하는 이유가 옆에 친구 때문일 거예요. 어젯밤에 뭐 했니? 하면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I will go to coffee shop yesterday. 나는 어제 커피숍에 갈 것이야. 이렇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went to 뭐 이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뭐 울렁증도 아까 생기고 문법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틀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미국 가서 그랬어요. 저도 영어 발음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L하고 R 두 개 있으면 이를테면 Can I have a two cheeseburger? Okay, two cheeseburger. Anything else? 미국 가서 주문할 때 여러분 Anything else 나오면 기분 되게 좋아요. 첫 번째가 통과했다는 얘기잖아요. Can I have two cheeseburgers? Okay, anything else? 근데 내 영어 먹혔어. Can I have a large coke? 미국 애들 발음 안 들리거나 그러면 또 걔네도 우리 놀라게 되나요? What? I'm sorry? I don't understand what you say. Could you say one more time, please? 라지 코? I'm sorry?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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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극약법을 썼죠. L-A-R-G-E, 라지. Oh, large!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펠링 하나 짚어내면 어때요? L-A-R-G-E라고.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문법에 신경 쓰지 말고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의 영어 비법이자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꾸준히 사랑하라 입니다. 여러분, 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진짜 영어를 포기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6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 9시 라디오를 하러 갔거든요. 6시 기상, 샤워, 그다음에 20분부터 40분까지 가는 길에 이동하면서 20분간 전화 영어 수업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Yeah, they hit the Jeju Island first, and then so almost one day in Jeju Island. So, but because you know we prepared that much of time for typhoon. 영어는 3교라고 바짝 느는 게 아니고요. 6교라고 어느 날 늘었다가 안 하면 또 줄어드는 게 영어이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길 바라겠고 하나를 더 추가로 말하자면 때로는 아까 친구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끔은 기분 좋은 밀당을 하셔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영어는 어차피 그 자리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한 번씩 삐져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영어는 어차피 신경을 안 쓰겠지만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죠. 그래서 제가 영어 학원을 제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누구랑 이렇게 통화하다가 아는 그 잡지사 선배님이었는데 어떡하지? 요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어 학원도 안 갔어 그랬더니 아이고 얘 오늘 39도란다 얘. 오늘 안 가도 돼, 영어 학원. 그래서 안 가도 되지? 아싸 해가지고 하루 이렇게 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다가가면 영어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